SK텔레콤이 액면 분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액면 분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액면 분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SK텔레콤이 최근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주식을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5,000원인 주식이 있다고 치면 이 주식을 둘로 쪼갭니다. 그러면 한쪽이 2,500원, 나머지 한쪽이 2,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5,000원인 주식 한 주를 2,500원짜리 주식 두 개로 쪼개는 경우를 액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액면가는 주식회사가 최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주당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기업들은 주식의 액면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5,000원, 2,5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중에 기업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액면 분할은 지금 기업의 주식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걸 2,500원짜리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고 1,000원짜리 다섯 개로 쪼갤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도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친근한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고 애플과 테슬라도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액면 분할을 하냐면 액면가가 바뀌는 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0원이 됐다. 이러면 5,000원일 때 주가가 5만원이라고 치면 주가도 만원이 되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5만원짜리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다가 만원짜리 주식 다섯 주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5만원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낮아지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에 50:1로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 주에 약 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인데 삼성전자의 주식이 300만 원이면 삼성전자를 한 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주식들을 우리가 황제주라고 부릅니다. 단 한 주를 사기 위해서도 큰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두 거래량으로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자금 500만 원 중에 한 주를 사고 남은 돈으로는 삼성전자를 못 샀으니까요. 그런데 액면 분할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이 되면 적은 돈으로 누구나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하면 국민주가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용돈으로 삼성전자 한 주를 사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존 투자자 이외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얻게 되고 또 거래량도 크게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액면 분할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액면 분할 직후에는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는 10만 전자를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주식의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5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55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 11만 원이 됐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카카오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30%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은 시점의 문제이지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의 접근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싸졌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선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기업의 주가가 9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100만 원이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은 사기에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에 비해서 18만 원이던 주식이 20만 원을 넘어서는 건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런 영향들이 액면 분할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하면 그 당일에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대부분 오릅니다. 그런데 액면 분할 당일이나 직후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요. 또 액면 분할을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많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어서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액면 분할과 반대의 개념으로 액면 병합도 있습니다. 액면가를 높여서 주식수를 줄이는 겁니다. 소위 동전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주로 액면 병합을 하는데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주식들이 액면 병합을 합니다. 이 동전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가격이 싸서 기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해 액면 병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액면 분할주에 투자를 한다면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형주의 액면 분할은 직후에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권하곤 합니다.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액면 분할은 주식의 가격이 낮아져서 신규 투자자의 유입과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